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베이어프리 코리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주입니다. 베이어프리 코리아는 국제TV 13개 전국 지사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전국 지방 자치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복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회장 김부유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이곳이 조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원도심에 사무실이 있는 거네요. 네네. 사실 이 자리는 지난 2015년에 조치원 그 읍내에 시내 중심부에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연기군이 세종시가 확장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치원읍이 중심 지역이었었지만은 현재는 세종시 신도심 지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회도 다시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장소 이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도 그지만 예전 건물이라 그런지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사무실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소외계층 찾아다니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빴습니다.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엄습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회복지 시설 기관, 심지어 행정기관까지 문을 폐쇄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 사회복지협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문을 닫게 되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식료품이라든가 생필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협회는 문을 닫지 않고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이 현재까지 열심히 복지사각지대에 이용자분들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역시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하곤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이 복지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닌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 어떻게 발을 디디게 되셨나요? 네, 아마 제가 지금의 사회복지협회장을 맡게 된 것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운명. 네. 네. 지난 96년도에 제가 적시자 봉사원으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준비된 운명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제가 2013년도에 세종시 의원 그 재직 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만은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과정과 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훗날 지금 현재를 이루는 거겠죠. 사회복지협회의 일을 맡아서 정말 복지행정수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만들어라 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의원 시절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회장님이 계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모저모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복지협회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복지정책 발굴과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이 정책을 만드는 일들이 또 주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기초와 강력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네. 그리고 사회공헌센터 활성화에 가장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더 많은 기부를 받아야 또 푸드마켓을 통해서 역시 이용자분들에게 무상으로 저희들이 많은 식료품과 물품들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회는 그 외에도 지역 내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셔요. 네. 세종시는 행정수도 국가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네. 이 세종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다른 도시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세종시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한 78% 정도가 신도심 지역에 위치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이주라든가 또 인근 도시에서의 이주, 뭐 전입이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가장 젊은 인구가 많이 살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젊은 인구들이 신도심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됐었거든요. 사회복지협회 입장에서는 기부가 가장 또 기본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요즘은 또 자기 또 개인 이익주의가 또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막상 저희가 협의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세종시내 많은 소상공인들분께서 정말 많은 기부를 해주고 계세요. 네.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세종시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젊은이들, 함께해주는 젊은이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김부유 회장님이신데요. 성이 좀 독특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 그 참 특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이름의 첫 자인 김자는 쇠금자입니다. 네네. 가운데의 부자는 가마솥부라고 합니다. 쇠솥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큰 쇠솥. 그 유자는 깨유자, 계층유자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네. 아마 그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잘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름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큰 가마솥에 밥을 많이 지어서 네네. 나눠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부유라는 이름이 큰 쇠가마솥이라는 뜻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쇠가마솥에 많은 걸 채우려면 더 많은 기부를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제 이름대로 이 가마솥에 많은 밥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도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아마 제 이름에는 이미 사회복지협의회를 하라는 그런 운명적 성명 철학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타고날 때부터 봉사해라 라는 네. 운명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요 기자분들이 김부유 회장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이름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 뒷조사한 얘기를 좀 이제 네네. 해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세종시 복지행정 완수의 최고봉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초대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셨어요. 맞죠? 네. 네네. 네. 그러면서 제6대 충청남도 연기군의회 의원이셨고요. 또 언론인, 언론사 기자이셨고 또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복지사협회 평생회원 1호. 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시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바탕은 아마 그 해병대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80년대 초에 그 해병대에 지원 입대를 하면서 해병대 훈련소에서 받았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견디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하게 또 제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이 된 17년 기간 동안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인터넷기자클럽의 회장 그리고 연기군의 마지막 그 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또 세종시 초대 시의원 뭐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 그 근원에는 해병대 출신에 대한 자부심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노조하다 해직을 당했다는 말씀이 네네. 잠깐 스쳐갔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네, 3대 이어서 4대 세종시 사회복지회장으로 지난 3월에 당선이 되셨는데 특히 회장님 공무원 노조 시절 그 충남 지역 본부장으로 2004년 공무원 총파업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해직이 되셨었죠. 아픈 상처를 건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난해 5월 세종시청에 복직이 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최초 현직 공무원이 민간 사회복지 단체장까지 맡고 계신 거거든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정말 남다릅니다. 네. 지나온 해직 기간이 17년이라는 건 정말 긴 세월입니다. 뭐 근 20년 가까운 세월을 해직 공무원으로서 살아온 역경을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해직 기간 동안에 헌신적으로 저희 뒷바라지 주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지난해 그 특별법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가 공무원으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제가 복직되기를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오셨는데 저의 복직을 보지 못하시고 3년 전에 안타깝게 임명을 달리 하셨거든요. 네. 정말 그 점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러면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라는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사회복지협회장을 맡게 된 것도 큰 운명이겠습니다만은 공무원 노조 송파업 사건으로 제가 해직된 이후에 그 17년 만에 복직해서 세종시청에 들어왔는데 사실 또 그와 함께 또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광역 그 협의회 그 단체장을 맡게 된 건 네, 처음이라고 네. 합니다만은 무부수 비상근이기 때문에 또 겸직 또 허가를 또 세종시청에서 특별하게 받아서 공무원과 사회복지협회장직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게 된 점이 매우 좀 특이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만큼 저에게 주어진 그 책무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잘 해내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도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회장으로서도 더 열심히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단어 하나를 주고 세 번 읽게 한 다음에 상태를 봤을 때 어머니란 단어를 세 번 읊조리라 그러면 누구나 눈물이 글썽글썽해진다는 네.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얘기하시면서 여기 빨개지는데 저 걱정했습니다. 엔진 할까봐. 정말 어머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는 다짐을 저는 이 사무실 들어오면서 알았어요. 어머니와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두셨어요. 네. 그만큼 어머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지역 에 비해서 좀 출발이 늦었죠.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 백방으로 뛰으시면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비상근 무보수 회장직이지만 월급 받는 직원들보다 더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각복지지대 소외계층을 위해서 후원도 받고 또 식료품을 기부받으려고 동분서주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사실 그 일들은 어찌 보면 제가 자라온 성장 배경과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형편이 넉넉지 못한 집에서 아들 사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제 형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또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도 집안 형편 때문에 남모르게 학교증을 또 찢어버리고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해병대에 지원을 했던 그런 아픈 그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17년 해직 기간 동안에 그 경험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제가 무부수 비상근 회장이지만 월급 받는 우리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뛰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의 아픔을 결코 저는 뭐 지나쳐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사회복지회장을 맡게 된 그런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늘 기부가 제 살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네, 최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최선이란 단어의 결과물이 큰 것들이 많아요. 3대 임기 동안에 저온 저장 창고 네 설치를 하셨고, 또 협의회 업무용 경수용차 확보하셨고, 또 비정규직이 정규화로 또 직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4대 회장으로 지난 3월에 또 이렇게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앞으로의 포부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지난 3년간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던 우리 협의회가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주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 그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3년 동안 적지 않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온 저장 창고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온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대형 냉장고에다가 식료품을 저장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식료품의 그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백방으로 뛰면서 저온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세종시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채택이 돼서 600만 원을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작지만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신선식품을 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처음에 왔는데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식료품들을 뭐 시골 마을길 혹은 조천 읍내라든가 도담동, 종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계신 이용자분들에게 배달해드리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큰 트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제때 공급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차량이었는데 다행히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세종시가 아니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차량 한 대 밖에서 한 네. 2년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정규직화가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 왔더니 두 분의 직원이 이제 비정규직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또 우리 세종시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살펴주셔서 선뜻 또 예산 그 반영을 해주셔서 제가 취임 후 1년 만에 그 두 분 직원도 정규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함께 힘을 합쳐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요,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저온 창고를 뭐 설치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말씀하실 때 표정 보셨나요? 너무나 행복하시죠? 정말 즐겁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보면은 곳곳에 아니 이런 분들이 계셨나고 놀랄 때가 많아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죠. 직접 일하다 보면 그런 분들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현장에 나서게 되면 지난 설명절 기간 때 그때가 유난히 굉장히 좀 추웠던 추웠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추웠는데 제가 늘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또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다니는 그 상가 지역에 허름한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네. 두 개짜리 컨테이너가 연결돼서 지붕만 얹어놓은 게 있어서 저는 평상시에 그게 그냥 일반인들이 창고로 쓰는 건물인 줄, 컨테이너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곳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과 또 노안으로 늘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또 할머니 세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국립 끝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저희는 지속 가능성 있는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물건을 전달해 드리러 갔는데 정말 세상에 문을 열었는데 바깥 날씨가 그렇게 추웠는데도 방 안에서부터 나오는 냉기는 더 추웠습니다. 더 추웠고 할아버지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 계시고 그 광경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건을 전달해 드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분들을 만나지만은 너무 뒤돌아서는 제 발길이 무겁고 또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세종시에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의 그 소득으로 인해서
물론 그 자녀들이 방치하는 노부부들, 자녀들 이런 분들 가정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정 기부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복지부에 더 많은 기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지정 기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관에서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소외계층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가 될수록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그에 또 비례해서 장애 인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꼭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도 많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그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정책에 근본적으로 복지 컨트롤 타워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국가 정책이 지자체로 지자체는 또 기초로 순환이 되는 그런 복지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정권 교체기마다 그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장차관들이 바뀌고 고위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일들이 또 시도에까지 내려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정책 전반이 세종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세종시 복지정책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전부 제한 규정이 잘 안 지켜져서 부서 이동이 너무 잦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서 이동이 잦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복지정책이 계속 끝까지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바뀔 때마다 또 바뀝니다. 정책도 바뀌고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정책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은 민간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업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다 모든 걸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협의라든가 복지기관, 지역복지기관 이런 분들과 협업관계를 잘 구축을 해서 세종시가 정말 행정수도답게 복지도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일을 해주시는 세종시청 공무원 또 복지기관에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그를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그 급여와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급여가 사회복지사에서는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복지부 산하에는 조금 급여가 낮고 여성가족부 산하 소관에 있는 이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급여가 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 복지체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 세종시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시에 계신 분들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도 들으시면서 맞다, 다시 한번 나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장벽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한국을 지향하는 베어프리 코리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복지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요. 미래 한국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